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내시경 실장 이준행입니다. 엔도투데이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하면서 조금씩 교수법을 변경해 왔습니다. 최신 교수법을 녹화하겠습니다. 내시경은 크게 모니터, 시스템, 스코프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코프는 연결부, 조작부, 삽입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작부는 큰 노브와 작은 노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큰 노브는 업다운 노브로서 내시경 말단을 180도 이상 굴곡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좌우 노브는 이와 90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잡는 방법은 3핑거를 이용해서 핸들을 잡고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에어석션 버튼을 움직이면서 잡는 3핑거 메소드가 표준이고요. 큰 노브를 엄지손가락으로 산 봉우리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골짜기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좌우 노브는 손가락 끝으로 살짝 움직입니다. 오른손은 손바닥으로 잡지 않고 손끝으로 잡아서 가볍게 밀고 당기는 동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삽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입니다. 우리는 토크 로테이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작부와 삽입부, 연결부를 부츠 파트라고 부릅니다. 부츠, 신발이죠. 실제 이름이 부츠 파트입니다. 부츠 파트를 내시경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시계를 바늘을 움직여서 축을 돌리는 것처럼 부츠를 움직여서 내시경을 회전시키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은 내시경을 살짝 받쳐주고 가볍게 굴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내시경을 올릴 때 부츠를 약간 틀어 올리시고 내시경을 내릴 때 부츠를 낮춰주면 올릴 때 올리고 낮출 때 낮추면 자연스럽게 토크 로테이션이 됩니다. 좀 더 긴 토크 로테이션을 하려면 올린 다음에 내시경을 옆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를 연결해서 하면은 마치 T자와 같은 움직임이 됩니다. 올릴 때는 올리고 옆으로 회전시키면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허리 높이 가슴 높이 왼손 토크를 이용해서 내시경 축을 회전시키는 토크 로테이션입니다. 내시경 조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크 로테이션과 전후 운동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내시경을 10cm 전진시키면서 동시에 토크 로테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10cm 밀면서 부추업, 10cm 빼면서 부추다운, 10cm 밀면서 부추업, 10cm 빼면서 부추다운, 부추업, 부추다운을 반복하면서 내시경을 삽입합니다. 이때 몸은 반드시 서서 팔만 내미는 동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배꼽을 앞으로 내민다는 느낌으로 몸을 약간 밀면서 몸을 뒤로 빼주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10cm 밀면서 부추업 10cm 빼면서 부추다운 10cm 밀면서 부추업 10cm 빼면서 부추다운 내시경 삽입의 기본 동작이고 실제 환자에서 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동작이 10cm 밀면서 부추업입니다. 이것을 모델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겐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위를 관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시경은 올림푸스 290 시스템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탑 모델인 HQ290 스코프가 준비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록님은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45cm가 타디아입니다. 45cm 들어가면 그림과 같은 모양이 보이고요. 주름의 방향은 11시, 9시에 암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카디아 예쁜 그림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10cm 밀면서 부첩을 하겠습니다. 10cm 밀면서 부첩 하면 위체 하부가 나옵니다. 폴립이 보이고요. 절반은 주름이 있고 절반은 주름이 없습니다. 폴립이 가운데 있고 주름이 6시 방향입니다. 위체 하부 대만 예쁜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반복합니다. 10cm 밀면서 붙여, 10cm 빼면서 붙이다. 10cm 밀면서 붙여, 10cm 빼면서 붙이다. 여기까지 반복 연습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다음 2단계 하겠습니다. 10cm 밀면서 붙여, 위치하부 대만에서 10cm 밀면서 손가락을 두 번 업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업입니다. 10cm 밀면서 최대한 업 하면 앵글이 보이고요. 앵글에 궤양이 있습니다. 최대한 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츠다운 180도 회전시키면 대만이 나옵니다. 여기서 10cm 후퇴시키면 카디아. 다시 10cm 밀면은 위치하부 대만 65cm입니다. 부첩 투 앵글 호라이젠탈. 앵글이 호라이젠탈 하면서 중앙에 궤양이 있는 게 앵글입니다. 여기서 10cm 빼면서 릴리즈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릴리즈. 다시 위치하부 대만이 나왔고요. 떨구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반복하는 게 2단계입니다. 두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cm 밀면서 붙여,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 확인, 10cm 밀면서 최대한 업, 떨궈, 땡겨, 밀어, 올려서 앵글 호라이젠탈, 릴리즈 앤 백, 위치하부 대만 예쁜 그림 확인, 떨구면서 나와. 모델에서 점 부분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디아는 45cm, 위치하부 대만은 55cm, 최대한 들어가면 65cm, 이런 거리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는 자꾸 내시경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10cm 밀면서 붙여, 55cm, 10cm 밀어서 최대한 업, 65cm, 떨궈, 땡겨, 55cm, 밀어서 앵글 레벨, 65cm, 올려서 앵글 호라이젠탈, 릴리즈 앤 백, 떨구면서 나와. 여기까지 연습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로테이션입니다. 10cm 밀어서 붙여, 10cm 밀어서 최대한 업, 떨궈, 땡겨.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토크 로테이션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토크 로테이션, 토크 로테이션. 두 번 정도 연습하십시오. 토크 로테이션, 토크 로테이션. 낮은 위치에서 밀어서 앵글 레벨 65cm, 올려서 앵글 호라이젠탈, 릴리즈 앤 백,
떨구면서 나오세요. 여기까지 연습하면 3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cm라서 붙여. 위치하고 대만 예쁜 그림 확인. 10cm라서 최대한 업. 떨고. 당겨. 돌려. 반대로 돌려. 돌려. 반대로 돌려. 밀어서 앵글 레벨. 올려서 앵글 호라이젠탈. 릴리즈 앤 백. 떨구면서 나오세요. 네. 여기까지 3단계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은 4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위의 대부분을 관찰하였는데 푼두스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푼두스는 이쪽 부위입니다. 위치하고 대만 예쁜 그림에서 내시경을 떨구지 않고 그냥 빼면 아무리 노브를 조정하더라도 푼두스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푼두스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위치하고 대만 예쁜 그림에서 내시경을 확실히 떨궈줘야 됩니다. 구령은 떨구면서 나와. 나온 상태에서 노브를 약간 업을 하면서 왼쪽으로 비틀어주면 이 넓은 푼두스가 나옵니다. 업 풀고 트위스트 풀고 나와.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4단계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하고 대만 예쁜 그림. 떨구면서 나와. 업앤 트위스트. 업 풀고 트위스트 풀고 나와. 지금까지 코겐 시뮬레이터에서 위를 관찰하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목넘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넘김을 위해서는 30cm 부분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손을 움직이지 않고 중부식도까지 단번에 이동하기 위함입니다. 간호사가 내시경을 주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업다운을 하면은 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시경을 환자에게 삽입할 수 없습니다. 모아주세요 라는 동작을 통하여 내시경이 90도 회전하여 업다운을 움직였을 때 바닥과 평행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내시경을 주면 이런 모습입니다. 부첩 하면서 내시경을 마우스 피스의 왼쪽 끝에 갖다 댑니다. 이때 화면은 팔라이트 수처 라인이 5시 반, 6시를 향합니다. 손 부분이 내려가면 오른쪽을 향하게 되고요. 손이 올라가면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의 위치가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게 마우스피스 아웃사이드 코너, 즉 지면과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손을 엄지를 1mm씩 조금씩 업을 하면서 1mm 업, 1mm 업, 1mm 업 하여 우블라를 비껴가고요. 팔레트 후벽에 도달하면 5mm 정도 업을 하여 진행하고 후벽에 도달하면 다운, 다운을 해줘서 내시경이 후벽을 향하게 하고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에서 내시경 기본 동작 10cm이면서 부추업을 아주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추업, 부추다운 이러면 식도까지 통과가 됩니다. 이 내용을 몸 밖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시경을 잡은 상태에서 부추업 하면서 마우스피스에 갖다 대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여기서 1mm 업, 1mm 업, 1mm 업 하면 내시경이 약간 굽고요. 후벽에 도달하면 5mm 정도 업을 더해주면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은 기도로 가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내시경을 릴리스 해주면은
후벽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어퍼에 속한 스핑터를 부츠업, 부츠다운으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과정을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내시경을 주면 이런 자세가 됩니다. 환자의 배꼽 쪽을 향해서 쓰면서 부츠업을 하여 마우스피스 다운사이드 코너에 갖다 대면 팔레이트 수처 라인이 5시 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의 높이를 유의하면서 1mm 업, 1mm 업, 1mm 업, 5mm 업, 다운, 피리폼 사이너스에서 약간 다운을 좀 더 하면서 부츠업, 부츠다운으로 10도로 들어갑니다. 환자의 입 앞으로 이동하여 낮은 위치로 10도를 통과하면 카디아가 되고요. 카디아에서 11시 방향에 주름이 있음을 확인하고 10cm 밀면서 붙여 위치하고 대만 예쁜 그림 확인. 10cm 밀면서 최대한 업, 앵글, 떨고 대만, 땡겨, 카디아, 돌려, 반대로 돌려. 10cm 밀어서 앵글 레벨 65cm 올려서 앵글 호라이젠탈 릴리즈 앤 백 떨구면서 나오세요. 업앤 트위스트 업 풀고 트위스트 풀고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식도를 자세히 관찰하시고요. 미드라인을 유지하시고 어퍼 에스파니아 스핑터 부분은 들어가면서 자세히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시고요. 식도에 나오면 약간 업을 걸면 보컬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릴리즈하면서 내시경이 바닥에 닿지 않게 가볍게 들어올리면서 내시경을 꺼내면 내시경 검사가 끝나겠습니다. 일반적인 위내시경 검사의 검사 시간은 5분이 적당합니다. 환자당 5분 검사하시면 대부분의 병소를 놓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1년 6월 현재 제가 박스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내시경 초심자를 가르치는 모든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